대형마트들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에 이틀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. 벌써 11년째 유지돼 왔죠. 그런데 대구에서 이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.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배유미 기자입니다. 대구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. 휴무일이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이 아니라 하루 뒤 월요일이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대구 지역 8개 구군이 오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인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모레 행정고시와 함께 시행됩니다.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와 직원 건강권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의무 휴업제가 도입된 지 11년 만입니다. 반응은 엇갈립니다. 평일에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는. 일요일은 애들도 손주들도 오고 하면은 마트에 뭐 그냥 놀기도 하고 장도 보고. 더 어렵지 싶은데 일요일 날은 상권이 마트 문 닫고 나서는 이 상권이 좀 나아졌어요. 마트 노조의 반발도 변수입니다.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을 바꾸려면 이에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데 노조가 협의에서 소외됐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.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. 노조의 반발에 대형 마트들도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. 일부 마트들은 고객들에게 휴무일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